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숲속 대장 나르고! 나르고, 나르고. 어? 아, 누가 날 부르지? 어, 나르고. 나르고 어디 가? 어? 같이 가. 같이 가, 나르고. 거북이 너야? 어, 나르고. 무슨 일인데? 어, 새가 그러는데 숲에 나 닮은 잎이 있대. 거북이 또 닮은 잎? 어디가 닮았는데? 얼굴? 등껍질? 응? 등껍질도 닮고 꼬리까지 닮았대. 어? 꼬리에? 거북이, 너 꼬리도 있어? 아이, 그럼! 우와! 거북이도 꼬리가 있구나! 꼬리까지 닮아서 이름도 거북꼬리래. 거북꼬리? 어, 거북꼬리 잎 꼭 보고 싶은데 물에서 멀리 갈 수도 없고. 하이, 걱정 마. 이 숲속 대장 나르고가 꼭 찾아다 주지. 나르고! 우리도 찾자. 우리도 찾자. 찾아라 찾아라 거북이처럼 둥근 잎을 찾아라. 우와, 찾았다. 거북이처럼 둥글긴 한데 길쭉한 꼬리가 없잖아. 이거보다 긴 걸 찾아야겠다. 긴 잎을 찾아야지. 둥글면서 긴 잎. 둥글면서 긴 잎. 나르고 못 찾겠어. 아유 참,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반드시 찾아주마.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눈이야. 아우, 잎을 하도 봤더니 눈 빠지겠네. 아우, 어쩌지? 거북이한테 꼭 찾아준다고 했는데. 거북이 등 모양처럼 둥글고
거북이처럼 길쭉한 꼬리까지 있어. 그럼 이게 거북꼬리? 여기 널 닮은 거북꼬리 잎이야. 우와, 정말 닮았다. 내가 봐도 그래. 고마워 나르고, 넌 역시 숲속 대장이야. 이 정도 가지고. 나 닮은 잎도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나도. 아이 그 글쎄. 아유. 가만히 귀 기울여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길쭉한 꼬리까지 거북이를 닮은 잎 거북꼬리. 친구들도 숲에 오면 거북꼬리 잎이 어디 있는지 꼭 찾아봐. 대장 나르고! 엉덩이에 깔려 다칠 뻔했거든. 그래? 아유 미안. 이 풀숲에 풀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좀 조심하라고. 풀벌레들이 많이 산다고? 와구. 응? 또 누가 사는데? 글쎄. 우리 이번엔 풀벌레 찾기 놀이 하자. 응? 좋아. 찾아라 찾아라 풀벌레를 찾아라. 찾았다.
와! 여기도 있어! 얘들아, 나랑 놀까? 메뚜기 너랑? 좋아, 좋아. 아, 그럼 나 찾아봐라. 어? 아이, 글쎄 어디로 갔지? 아, 메뚜기를 찾아라. 메뚜기가 어디 있지? 와, 찾았다! 아유, 난 배짱이거든. 난 메뚜기보다 꼬리가 가늘고 길어. 어, 메뚜기다! 아유, 난 갈색 여치라고. 메뚜기랑 색깔이 다르잖아. 아, 메뚜기가 어디 있지? 아! 메뚜기 찾았다! 어? 메뚜기 또 찾았는데 도망가는 게 어디 있어? 찾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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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좀 앉아서 쉬었다가 찾아야겠다. 야, 나르고 엉덩이에 또 깔림벌 했잖아. 아, 메뚜기 찾았다. 야, 그러니까 도망 좀 가지 마, 좀. 아하, 싫은데? 어? 야야호 가만히 귀 기울여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메뚜기, 배짱이, 갈색 여치 풀숲엔 정말 많은 풀벌레들이 살아 친구들도 숲에 오면 풀벌레들을 찾아봐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대장 나르고! 어우 참 말도 안 돼. 아유 참. 아유. 아유. 왜? 왜? 무슨 일인데 나르고? 글쎄 오다가 나비를 만났는데 어디 가냐고 했더니. 예쁜 똥을 찾아가지. 허이. 이러는 거야. 예쁜 똥? 그래. 똥이 똥이지. 예쁜 똥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아 글쎄 그 예쁜 똥 이름이 애기 똥풀이라나 뭐라나. 애기 똥풀? 애기가 싼 똥인가? 어구어구. 아니 풀이라잖아. 똥풀이면 똥 모양 꽃이 피나? 그럼 꽃향기가 안 나고 똥 냄새가 나나? 똥 냄새 너무 좋아. 와 완전 좋아. 좋아 맛있겠다. 너무 좋아. 와 똥 냄새 좋아 좋아. 아유, 그런 풀은 없다고 없어. 흥참. 근데 나비가 있다고 했잖아. 우리 애기 똥풀 찾아보자. 그래 찾아보자. 찾아보자. 아유 참, 나비가 놀린 거라니까. 어, 얘들아 같이 가. 먼저. 똥 모양 꽃이 피는 풀을 찾아라. 이건 똥 모양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전혀 똥 모양이 아니야. 똥 모양 꽃이 피는 풀은 못 찾겠어. 아이고 당연하지. 그런 풀은 없다니까. 그럼 혹시 똥 냄새 나는 풀인가? 찾아라 찾아라 똥 냄새 나는 풀. 아니야 나르고, 네 앞에 있는 노란 꽃이 애기 똥풀이다. 어? 내 앞에 있는 꽃? 꺾인 부분을 잘 봐.
잎이 꺾인 부분 왕눈이 번쩍. 우와, 꺾인 부분에서 노란 물이 나와. 노란 애기똥처럼 색깔이 노란 물이 나와서 애기똥풀이야. 애기똥풀 이름은 웃긴데 예쁜 꽃이었어. 나비가 말한 예쁜 똥. 애기 똥풀 찾았다. 똥, 똥. 애기 똥풀, 똥, 똥. 나루고 뭐해? 뭐하냐 하면. 똥은 하나도 안 닮은 애기 똥풀에서 나온 물로 그린 똥 그림. 똥 냄새는 전혀 안 나지. 와! 숲 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가만히 귀 기울여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똥은 뭘까요? 바로 애기 똥풀. 친구들도 숲에 오면 애기 똥풀을 꼭 찾아봐. 숲 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푸르른 마음을 나눠 숲과 우리 되는 친구. 숲속 대장 나르고. 여기가 나르고가 말한 나무 유치원이야? 우와, 많다. 응, 아기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 나무들이 작고 귀여운 게 정말 꼭 유치원 친구들 같네. 어? 그럼 나르고는 나무 유치원 선생님인가? 선생님? 그럼 이 숲속 대장이 오늘은 숲속 선생님이 돼볼까나? 콩주머니 삼총사! 아기 나무들에게 인사! 아기 나무들 안녕! 자, 오늘은 선생님이 아기 나무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좋아요!
먼저 예쁜 티나 콩. 오 예. 뭐야? 내가 뽑혔는데. 티나 콩 뭐가 궁금하나요? 네, 아기 나무들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나요? 이 다음에 커서? 아유, 뭐가 되긴요. 그냥 나무가 되지요. 아니, 아니. 어떤 나무가 되냐고요. 어떤 나무? 글쎄, 어떤 나무가 될지 그건... 빅,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고. 다르고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알아. 알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기 나무들은 그래. 아기 나무랑 똑같이 생긴 어른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른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대부분 아기 나무는 어른 나무와 나뭇잎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나무의 잎과 똑같은 어른 나무를 찾아. 아우 참, 선생님 말씀 듣고 찾아야지. 첫 번째 아기 나무와 똑같은 나뭇잎을 가진 어른 나무를 찾아보세요. 네. 나뭇잎이 똑같은 나무를 찾아라. 우와, 찾았다. 따르고. 아하, 첫 번째 아기 나무는 단풍나무였어. 아기 단풍나무야, 이 다음에 커서 알록달록 예쁘게 단풍잎을 물들이는 나무가 되라. 다음은 두 번째 아기 나무. 나뭇잎을 잘 보고 똑같은 어른 나무를 찾아보세요. 나무는 벚나무였어. 예쁜 티나콩 잘했어요. 오 예. 아기 벚나무야, 이 다음에 커서 숲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라. 다음은 세 번째 아기 나무. 이번엔 와구콩이 찾아보세요. 네. 와구콩이 먼저 받칠 건데. 네, 콩주머니 삼총사 모두 모두 잘했어요. 세 번째 아기 나무야, 너도 쑥쑥 자라 가지를 길게 뻗어서 새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나무가 되라. 나무들이 빨리 쑥쑥 크고 싶대. 우리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응원해주자. 아기나무들 알죠.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푸르른 마음을 나눠 숲과 우리.
속 대장 나르고! 나뭇잎 안에 뭐가 있나 자세히 봐봐. 에이, 그런 거라면 이 숲속 대장이 자신 있지. 무엇이 있나 꿰뚫어 보기. 어? 알 있어, 알. 알? 그럼 이건 알집이네. 누가 나뭇잎에 알을 낳았을까? 알을 낳은 엄마가 알면 속상하겠다. 어떡해. 내가 모르고 그만 알집을 건드렸어. 어떡해, 어떡해. 나르고, 어서 엄마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자. 엄마? 그래, 엄마한테 물어보자. 근데 엄마가 어딨나? 어떻게 찾지? 엄마가 또 어디서 알을 낳고 있을지도 몰라. 그것도 나뭇잎을 말고 있겠다. 아, 그래, 말려있는 나뭇잎을 또 찾는 거야. 그 주변에 엄마가 있을지 몰라. 아, 공주머니 삼총사 멋진 생각이었어. 너희 아니면 공주머니 삼총사 어디 갔지? 빨리 엄마 찾자. 같이 가. 왕눈이 번쩍. 우와, 찾았다. 나뭇잎이 말려 있어. 여기는 있어! 여기도! 아이 참, 여기에 말려있는 나뭇잎이 많네! 그럼 이 근처에 알을 낳은 엄마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디 있나? 어디? 저건? 영차, 영차 나뭇잎을 오려서 자, 영, 차. 자자, 나뭇잎을 말자. 아, 띠띠띠띠. 아, 자. 자, 이제 이렇게 말아놓은 나뭇잎에 알을 낳아야지. 와, 알을 낳은 엄마를 찾았다. 와, 오예. 저 아줌마, 요 나.
나뭇잎에 알 낳은 엄마가 아줌마 맞죠? 그래, 내가 낳았지. 난 거위벌레란다. 우리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잎을 말아서 그 안에다 알을 낳지. 아줌마, 제가 실수로 열매인 줄 알고 거위벌레 아줌마가 만들어 놓은 알집을 따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런 저런 저런, 숲속 대장이 그런 실수를 하다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래 그래. 그럼 알집을 나뭇잎이 많은 곳에 놓아두렴. 알들이 무사히 깨어날 거야. 우와, 나뭇잎이 많다. 어, 여기가 좋겠어. 나르고 알집을 놔. 그래, 여기면 아기들이 알을 깨고 나와서 나뭇잎을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거위벌레 아줌마, 이제 걱정 말아요. 알집을 잎이 많은 곳에 뒀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알집을 열매로 착각해서 따지 않을게요. 자, 그럼 약속.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가만히 귀 기울여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나뭇잎을 오리고 돌돌 말고 거위벌레 아줌마 솜씨 최고예요. 친구들도 숲에 와서 거위벌레 아줌마의 솜씨를